와, 트리페를 뭐해. 와, 루테를 버티는 거 봤어? 자,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신규 시즌으로 구성된 스타트랜코드인데요. 스타트랜은 5개월 전에 20토츠가 출시를 했을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, 이번에 22NG가 총 3명으로 평형 미패로 추가되었습니다. 22NG 3명 추가로 스타트랜도 올미패가 조금 실용성 있게 가능해졌는데, 다만 올미패를 하려면 이제 수비수의 조 로던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웨일스 국대에서도 월드컵 7카를 써봤지만 수비력이 상당히 아쉽고 저 자리에 들어갈 만한 미패 선수가 아직까지도 없어서 미패를 유지하면서 포메 같은 경우도 수미를 쓰고 싶어도 수미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. 카만민가 선수를 넣으면 또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미패를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올미패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. 오늘 메인 가장 기대가 되는 22NG 테아퍼 선수인데요. 스타트랜에서 미패를 고집하고 조금 정상적인 센터백이 별로 없었는데 형 미패와 아주 깔끔한 속가와 민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벨기에 국대에서도 이 정도 속가하고 민벨이 갖춰진 수비수가 별로 없어서 벨기에 국대에서도 사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, 이 선수가 원래 김민재 선수가 스타트랜으로 영입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대체로 영입한 선수이더라고요. 과연 인게임에서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. 다음은 22NG 칼리 무엔도 선수인데요. 기존 롤 시즌이 더 능력치가 좋고 이제 22NG가 약발 4로 오르긴 했지만 솔직히 기대가 안 되는 선수입니다. 이유는 롤 시즌을 랑스 스쿼드에 사용할 때 너무 힘들게 써서 22NG가 약발 1이 올라서 뭐 달라졌을 것 같진 않아요. 제 기억에는 골을 못 넣어가지고 일단 가볍게 써보려고 합니다. 다음은 22NG 히르페르 선수인데요. 실축에서 상당한 공격력을 갖춘 풀백이라 그런지 결정력이나 중거리 슛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인데요. 금카라 그런지 거의 다 거의 대장급 윙어인데, 그냥 윙어 능력치 정도로 나왔는데 윙백은 워낙 토치 시즌도 많이 보이진 않아서 크게 기대는 안 되는데 인게임에서 어떨지는 써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러면 신규 시즌으로 구성된 스타트랜 스쿼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플레이해 보도록 할까요? 야, 못사이드인데 못 넣었어. 아, 진짜 자빠졌네. 너무 심할 정도로 그냥 죽네. 어, 테리 오랜만에 골 넣네. 쭈빼기 쭈빼기. 와, 야, 얘 진짜 너무 심각하다. 못 쓸 정도야. 오케이. 오, 제가 훨씬 낫다. 루테르 좋네. 지금 토치가 없는 것 같은데? 야, 루테르 이거 괜찮다. 머리도 이쁘네. 오, 태아타는 나쁘지 않네. 그나마 수비 잘한다. 야, 근데 루테르가 심투를 진짜 잘한다. 와, 루테르 좋다. 타점 잡는 거 봤어? 와, 야, 점프력 봐. 아, 야. 페리에는 이제 뭐 눈높이로 써도 쓸 수 있지. 뭐지? 하여튼 뭐 선수 많이 팔은 것 같아. 아, 봐봐, 이게 전개가 안 돼. 맞죠? 캐릭터가 저게 안 돼.
진짜 테아토 느리다. 와 진짜 느려 테아토. 아씨 떨어졌다. 19찬스였나? 어? 어 그래도 좀 뭐냐 쟤? 아씨 과연 수비 못하겠어. 아, 야, 개인기 뭐였냐, 나. 루테르 좋아. 오, 테리. 오! 야, 트리페르 뭐야, 얘. 몸통 박치기라네. 오, 하핑이야? 오! 야, 하핑이야, 재밌는데? 와, 루테르 버틴 거 봤어? 와, 느려요. 안 돼, 수리. 와, 루테르 이상하게 좋네. 아, 진짜 테리에 밖에 없다. 금카를 좀 커버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. 오씨, 야, 이게 뭐야? 어 루테르가 진짜 괜찮아. 어 테리에. 와 씨 연기해줄 줄 알았다. 어 루테르 진짜 왜 이렇게 잘하냐. 자 신규 시즌 스타트 랜스쿼드였는데요. 일단 밸런스 생각보다 최악이었어요. 얘네는 그냥 밑에 고집해서 플레이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라모라이가 뭐 여기였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도 윙백 수비나 중앙 수비가 전혀 안 돼요. 지금 기대했던 테아터 뭐 개인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느리고 후보로 간 아게르드도 느려요. 능력치 값을 못하는 애들이 지금 천재예요. 지금 전체적으로 느려서 수비 밸런스는 진짜 망한 팀이에요. 22 월드컵 사우디보다 밸런스가 진짜 별로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출신 선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메인 일단 22 NG 루테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토니 때는 스페인 미페라서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. 근데 스타트랜 출신이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. 침투하는 움직임이나 위치 선정 그리고 박스권 디디도 잘 들어가고 내가 봤을 때 금카 달면 중거리도 될 것 같아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제가 브루카르트 리뷰했을 때 있죠. 약간 그 수준의 성능이 나오는 선수인데 브루카르트보다 가벼워요. 다만 능카로 썼을 때 좀 느린 감이 있어가지고 꼭 고강을 다하시고 쓰면 좋겠어요. 여러 가지가 좀 괜찮은 면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호펜하임에 이제 크라마리치 안 쓰고 루테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좀 기대했던 테아터 선수 느려요. 느려 이거 100% 장담해서 말할 수 있어. 제가 영상 모아서 보여드릴 거예요. 느린 거 대놓고 제가 먼저 커서를 잡고 뛰어도 느린 장면이 5개 중에 4개가 다 느려요. 물론 발밑수비나 공중볼은 괜찮은데 요즘 추세가 지금 삐용이 키고 좀 W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대놓고 알고도 먼저 수비를 했다? 못 막어.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루테아터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코치를 진짜 뭐 재정비에 전력질주 같은 것도 달아야지 뭐 그나마 좀 보완될 것 같지 지금으로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. 다음은 이제 티르페르 선수인데
얘도 뒷공간은 솔직히 느려요. 뒷공간 달리는 속도도 좀 느리고 앞으로 치달하는 것도 좀 느려가지고 그나마 좀 좋았던 게 중거리 슛으로 좀 골 넣을 때가 있었거든요. 이제 지적인 찬스는 좀 괜찮은데 생각보다 빠른 체감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. 자, 오늘 가장 쓰레기 칼리 무엔도. 두 판 만에 벤치로 간 무엔도인데요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. 그냥 체감도 답답하지만 AI가 멍청해요. 자꾸 뒤로 가가지고 침투도 안 하고 여태까지 랑스 스쿼드를 합쳐서 롤 시즌까지 합쳐서 한 골도 못 넣었어. 얘로 진짜 골 넣기 존나 어려울 것 같아 나는. 그런 부분에서 지금 테리하고 루테르가 그나마 골을 잘 넣었고 공격은 좀 굴려갔는데 중앙 싸움도 못했어요. 지금 마이에르도 패스픽 심하고 하마리도 여기 원래 아니었잖아요. 헤카도 원래 여기였는데 헤카도 분해요.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기는 싸그리 출신 선수 써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주인분 잘 썼고요. 신규 시즌 스타트랜 스쿼드였습니다.